OSEN 최나영 기자 배우 고수 김우빈에 이어 배우 구혜선도 수년째 드라마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같은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OSEN의 구혜선이 작품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회사에서 한 법적 조치는 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혜선이 2011년 출연했던 한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총 2억 6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사는 법원으로부터 구혜선의 출연료에 대한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고수와 김우빈도 수년째 광고 모델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바다. 연예협 상거리에 따르면 A에이전시는 2012년 8월 고수와 모 기업 간의 광고 모델에 대해 계약 체결 후 광고주로부터 모델료를 입금받고도 모델 계약의 당사자인 고수에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역시 2013년 3월 김우빈과도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으나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7월 배우 고수 측에서 이를 상대로 민 형사 고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사건은 소송 중에 있다. 고수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재고발을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우빈의 소속사 측 역시 김우빈의 광고 모델료 미지급 건은 여전히 법적 대응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압류할 사측의 재산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는 이 배우들 뿐만이 아니다. 숱한 연기자들이 일한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이는 톱스타가 아닌 경우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전언이다. 특히 생활 연기자들 같은 경우는 생존 문제와도 연결된다. 한 연예 관계자는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어제 오늘은 아니다.